저는 이 사용자 개념 확대라든지, 그리고 노동자 개념 확대라든지, 그리고 불법 쟁의를 이렇게 면책하고, 또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이런 법안은 정말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고 할수 있고, 그리고 강성노조의 청부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우리 경제가 이렇게 파탄으로 이렇게 몰고 갈 이런 불법 파업 조장법을 아까 전에 우리 21대 뭐 얘기하시던데 21대 때 정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논의를 안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와서 우후죽순 발의한 게 현실 아닙니까?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속기를 봐도 21대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 차관께서도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언급한 사안들입니다.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? 아까 전에 거부권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그 강성노조의 위원장님 만났을 때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. 이 거부권 전국에서 반윤석열 정부의 흐름에서 노동자가 주요하게 역할을 하려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강성노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호영 위원장이 그리고 한노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. 그리고 충분한 이 법안에 이 산업계의 우려들, 그리고 이 산업 현장의 우려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, 이야기를 들어보고, 충분히 여야 좀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